안녕,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앵그리버드 조정입니다. 6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혹은 선생님 커리큘럼을 뭘 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혹은 6월 모의평가에 성적이 나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등등의 질문도 많고 해서 한 번은 좀 정리해드릴까 싶어서 좀 실전적인 얘기를 할게요. 우선 모든 시험은요, 선생님은 모든 시험은 스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시험에서는 배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스킬이라고 하는 게 뭐 아니 뭐 사회탐구에 무슨 스킬이 있겠냐라고 반문하는 친구들도 없진 않겠지만 모든 시험에는 스킬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운전면허 시험 필기 시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문제를 더 맞을까 고민하게 된다니까요.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시간을 줄이고 스트레스도 줄이고 들어가는 뭐 비용도 줄이고 당연히 뭔가를 줄이면서 얻을 수 있는 점수, 뭐 등급, 뭐 만족감을 키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는 자기가 준비했던 실력을 온전하게 펼쳐놓지도 못하고 그 시험장 분위기 때문에, 혹은 시험 문제가 참 그래요. 1교시, 2교시, 3교시 쭉 가잖아요. 1교시에서 말아먹으면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멘탈을 유지한다,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게 극복이 쉽지가 않아요. 배짱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내가 준비한 걸 완전히 풀어헤칠 수 있는 정도의 나는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내가 틀리면 틀린 대로 내가 이걸 튜닝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어야지, 아 내가 준비하는 게 나오면 어떡하지? 뭐 쫄거나 뭐 아니면 시험장 들어가서 위축되거나,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배짱이 중요한 건 선생님이 쓰는 방법인데,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걸 남들이 알 수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걸 남들이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약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안 된 무언가가 딱, 특히나 국어시험 같은 경우에 막 지문이 길고 처음 보는 그런 뭐 소재의 지문이 나왔어. 그럼 막 쫄잖아요? 그럼 자기는 이걸 풀 수 있냐 없냐 남들 생각이 나는 거야. 어 잠깐만, 남들은 이걸 아는 건가? 나 그럴 필요 없어요. 남들도 몰라요. 최소한 그렇게 믿고 마음 편하게 푸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뭐 선생님이 그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험장 들어갈 때 입장곡,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내가 들을 때 좀 뽕에 차오르는지, 어떨 때 좋은 멘탈이 유지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몇 가지 음악들을 들어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위로가 되는 음악 말고,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음악들 많잖아요. 어, 넌 참 아름다운 아이야, 뭐 우리는 뭐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것도 좋은데 그거 말고 뽕에 차오르는 음악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템포가 됐든 노랫말, 가사가 됐든 간에, 뭐 아니면 그걸 들었던 최초의 경험을 통해서 어 내가 이 음악이 딱 들려올 때 뭔가 좋은 에너지가 뿜뿜이야, 그런 음악들을 선정하는 것도 좋겠다. 자 그 다음 이제 6월 모의평가 시험을 치른 이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선 이 말부터 할게요. 6월 모의평가는 철저하게 과정입니다. 이런 얘기 많은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6월 모의평가의 성적 가지고 대학 가는 거 아니죠. 그 다음 6월 모의평가는 나중에 한번 기출문제 쭉 풀어보세요. 6월 모의평가 때 독특하게 평가원이 새롭게 신선하게 시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다 풀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야? 하는 것들이 6월 모의평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평가원도 튜닝을 해나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월 모의평가를 이 성적이 딱 나왔을 때 그냥 내가 지금 이 정도 준비가 되었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대학 가는 게 아닌데도 엄청나게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런 튜닝 작업은 선생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6월 모의평가 이후에 분석, 해설 강의를 듣고 아 내가 이게 부족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에 쌓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와닿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시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은 6월 모의평가에 성적이 잘 나오든 말든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희일비하지 말걸. 성적 잘 나왔다고 막 와 하면서 뭐 자만에 빠질 겁니까? 그럴 필요도 없을 뿐더러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튜닝 하시면 돼요. 튜닝, 뭐 악기로 보이잖아요. 뭐 튜닝 해야죠. 예쁜 소리가 안 나오면 정확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튜닝하는 작업들이 6월 모의평가 이후에 계속 이어지면 되는 거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 없고요. 그럼 이제 6월 모의평가를 어떻게 대비하느냐라고 한다면 선생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괜히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커리큘럼을 그냥 폼으로 만들어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기에 가장 적합한, 말 그대로 가장 적합한 거니까 최적의 커리큘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엔 이게 장땡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월달이 됐어. 6월 모의평가까지 한 달도 안 남았어. 그때 내가 뭐 할까?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진도 순서대로 정리한다는 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약한 부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가 약점 공략 특강이 된 거고요. 이거는 그 강의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약점 공략 특강이 왜 만들어졌을까를 한 번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공부를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다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어하는 부분, 항상 이게 나오면 쫄리는 부분 먼저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정법에서 정치 의미, 뭐 법치주의, 뭐 아니면 헌법의 기본 원리, 뭐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이런 것들은 자주 반복하거나 훈련해야 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 보면서 그냥 한번 풀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사회문화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자연현상, 사회문화상을 지금 복습을 합니까? 선생님 저 어제 복습했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복습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이제 문제를 통해서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말고 양적 연구라든지 뭐 실수할 수 있는 거, 뭐 지위와 역할, 뭐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뭐 아니면 더 나가서 3단원과서 문화 변동, 혹은 항상 매주마다 통계의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계 게임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약점 공략 특강 때 그 순서와 그 호흡 그대로 커리큘럼에 담아 드리는 거예요. 아, 선생님 수능 특강은 안 풀어도 되나요? 푸셔야죠. 풀어야 되는데 언제 풉니까?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다 탈탈 털어도 한 과목에 250문제 전후거든요. 250문제면 그렇게 양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풀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작업 먼저 하고요. 그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고 5월 달에 수능 특강을 꼭 풀어라가 아니라 수능 특강보다도 기출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다 풀고 할 게 없을 때 5월 달에 딱 수능 특강을 풀고 6월 모의평가를 치르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6월 모의평가에 대한 뭐 조언, 여러분 이 조언은 선생님 입장에서 하는 조언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라면 6월 모의평가 준비하기 위해 5월 달에 뭘 할까를 고민해보고 그 입장에서 만든 강의와 교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대로 따라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도록 자신감 갖고 그 자신감 뿜뿜할 수 있는 음악 정하고 입장곡 들으면서 시험장 들어가서 기분 좋게 풀고 나와서 분석 및 해설 강의를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적자 생존 파이팅! 안녕!